도시발달과 도시 문제 마지막 단원. 우리 살기 좋은 도시 볼게요.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그죠? 살기 좋은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과천, 제주도 등이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래요. 과천하고 제주도. 삶의 질 평가제 기준이 뭐예요? 질적 지표랑 양적 지표가 있죠? 주변 환경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 생활의 편리성 같은 질적 지표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인구 규모,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등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양적 지표가 될 거예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예요. 뭐 일단 뭐가 보이죠? 눈에? 스위스는 뭐예요? 1인당 GDP가 올라갔네. 올라갔어. 2015년에는 2위가 됐네. 2등이에요, 이 나라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뭐야?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없어? 덴마크 여기 없냐? 더 없어? 아무튼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되게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다 유럽에 있네요. 유럽에 있네요. 그죠? 캐나다야, 워낙 잘 사는 나라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은 자연환경이 짱짱해요. 높은 경제 수준, 그죠? 돈 많이 갖고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면은 행복하겠죠, 그죠? 맞잖아, 우리 모두의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도시 고유의 매력도 있고요, 특성도 있어요. 자연환경이 대빵 좋고 돈도 대빵 많아. 그러면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돈도 대빵 많고 환경도 좋은데 범죄를 일으키고 싶겠니? 그지? 당연히 안 하지. 미쳤냐? 그지? 정치적으로 당연히 안정이 됐겠지. 뭐 불만이 없는데. 그지? 그냥 지금 이대로 이게 그지? 목표겠지? 그지? 의료, 교육, 보건, 문화, 주거 환경, 행정 서비스 등이 다잘 갖춰져 있어. 죽여. 한마디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편리성 도모 등을 위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랑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뭐 하나 흉내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나라는 이렇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니 뭐 그거 이렇게 되지가 않는데 돈 차이가 얘네는 이거 언제 거야? 몇배 차이가 나냐? 몇배 차이가? 네 배, 다섯 배 차이가 나죠, 그죠? 맞아? 네 배, 다섯 배 차이는 먹고, 이건 먹고 살수 있는 돈이고 얘는 남는 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야, 그지? 맞아? 그게 단순한 몇배 차이가 아니죠, 그런 건. 그죠? 비교가 안 되죠. 1인당 기준이 아닌 거는 보면은 독일이 아까 살기 좋은 도시가 몇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죠. 독일. 미국은 1등이에요. 제일 잘 살아요. 보도록 하자. 도시 문제랑 해결 방안 볼게요. 괜히 열받는다. 저런 거 보니까.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와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이 돼요. 도시에. 우리나라 서울에 다 있잖아. 모든 게. 그죠? 도시 문제 해결 반응만.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죠? 주택이 부족해요. 낡고 오래된 불량 주택이 가득 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주택 공급하면 되지? 공급만 하면 되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되겠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되겠지?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면 되겠지? 재개발 사업이 뭐야? 불량 주택을 새 거로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낡은 거 없애고 새거 짓는 거. 재개발. 알겠지? 쉽지? 근데 이게 지금 요새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강원도에다 아파트 져놓고 사러 너집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사러 되게 싸잖아 이러면 아무도 안 살아. 서울에 18평짜리 그지? 응? 뭐 20억 정도 한대하면서 뭐 40년 된 아파트 완전히 뭐 시골집보다 더 후짐 좁고 냄새나고 쓰러질라 그러고 그래도 왜 거기 살지?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거기 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사람을 갖다, 너집 없으니까 주택 공급만 정부에서 확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지금 몇년된 거야? 한 7, 8년 전부터 집값이 안 올려져. 부동산 다 떨어졌죠, 우리나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그러니까 행복해졌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안 행복해졌어. 집을 안 살라고 들어. 안 사니까 아파트를 안 지니까 건설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건설 회사가 다 망하고 실직자 많이 생기고 건설을 해야지 그 건설 자재를 또각 공장이 납품을 하잖아요. 그지?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다 망했어 한마디로. 그죠? 맞죠? 부동산 경기도 좀 활성화돼야 돼. 투자했을 때 남는 게 있어야지 투자를 하잖아. 남는 게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야. 그지?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경제가 순환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주택이 없으니까 새 거로 지면 되잖아. 무조건 만들면 되잖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다간 정치했다간 큰일 나요. 도시 재개발 사업 누가 하는데? 우리나라에 재개발한다고 아 여기 이 동네 이제 재개발될 거야 이러는 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을 것 같아. 여기 지하철 이제 뚫린대 이런 데가 몇 개일 것 같아. 수십만 곳이야, 포인트가 그런 데가. 우리나라는 그거에, 응? 100분의 1도 할 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좋겠지. 그지? 뭔가가 돈이 발라져서 좋아지면은 누군가 혜택을 보고 거기에 또 투자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 사업을 할 곳은 온 국민이 재개발을 원하지만 돈이 없다라는 거,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교통 문제. 교통이 혼잡하죠. 대중교통도 부족하죠. 주차 공간도 부족해요.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면 되나요? 그 전철을 갔다가 뭐 용인이라든가 뭐 눈대가 많아요. 지자체별로 수십조를 들여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무슨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그거 많이 타고 다니는? 안 타더라 이거지. 안 타더라 이거지. 안 타고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수십조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안 타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자치단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기 돈 갖고 만들어야 돼요. 없는 거 미리 땡겨서 하면요. 그죠? 정부도 부도나요.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투자는요, 나라에서도 이런 거할때좀 봐가면서 해야 하도록 해야 돼요. 환경 문제 볼게요. 물, 대기, 쓰레기 문제로 볼게요. 환경 물은 폐수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되죠. 하천 정화 노력을 하면 되죠. 그렇다고 4대강처럼 강다 퍼내고 돈만 꼬라박고 완전히 효과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봤어요.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알았죠? 대기오염은 청정연료를 보급하면 돼요. 대기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돼요. 무조건 돈 들이라는 애, 그지?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네, 한마디로. 그지? 이건 괜찮다. 분리배출, 이건 돈안 들어간다. 이것도, 그지? 맞아요? 다 돈이에요. 살기 좋은 도시, 빈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빈. 깨끗한 도시 환경.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 뭐라 그랬더라? 세금을 별로 안 걷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 회사, 그지? 뭐 프랑스의 큰 회사 대기업들이 그 사장님들이 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왜? 세금을 별로 안 걷어. 좋아, 안 좋아? 내가 그 나라에 그대로 살다가는 세금을 반도 더 땡겨 간대. 막,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이런 거죠. 높은 수준의 예술. 벌써 예술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문화. 이게 좋아요. 많은 공원, 녹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으니까 돈 많은 사장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장님들이 이사 가려고 그래. 이사와. 이사 오니까 사람들 수준이 높잖아요. 사는 수준이. 그지?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이런 것도 많아져. 계속 더 좋아지는 거야. 살고 싶은 대로 바뀌는 거야. 밴쿠버 볼게요. 캐나다에 있어요. 환경 우선 정책을 실시하네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네요.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도 있네요. 시민 참여 제도를 확대해서 살기 좋은 도시래요. 밴쿠버, 캐나다에 있어요. 야, 야, 그 가지 마. 밴쿠버가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 정도에 있는 거야, 여기. 밴쿠버. 크리치바. 친환경적인 모 이중 굴절 버스 체제를 도입했어요. 이중 굴절 버스라는 건 버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뭐 이렇게 늘어나는, 그지? 그지? 지하철 그 저 가운데처럼 굴러가게 이렇게 이중 굴절 버스예요. 안전하고 편리한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원통형 정류장을 설치했어요. 이런 긴 버스가 다니면 두대 다닐 거한 대만 다니면 매연이 반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줄겠지. 또 이거 또 관광 상품 됐으니까 타고 싶어지겠지? 그러면 차가 덜 다니면, 그지? 오염이 덜될 거예요. 쿠리치바 하나 정도 찾아볼게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세계 유명한 도시 브라질의 쿠리치바.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원통형 정류장하고 이중 굴절 버스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사진으로 갈까요? 이미지로 검색해 볼까요? 쿠리치바. 이게 그거요? 원통형 정류장이야? 살기 좋은 도시래, 이거 있으면. 알았지요? 봤어? 원통형 정류장, 우리 봤어요. 봤어. 어딨어? 어딨냐?
상파울루 바로 밑에 있네. 여기 어디거든요? 이거거든. 여기 어디 크리치발. 알았죠? 지도를 한번 보자. 원장님이 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여기 쿠리치바. 알겠죠? 응? 구리치바예요. 구리치바에 뭐다? 멋진걸? 멋지네, 그지? 돈좀 썼는데? 원통형 정류장, 그지? 원통형 다시 한번 찍고. 멋진데? 오, 원통형 정류장. 쌍으로 있는데? 나무가 많은데, 그지? 버스 3단이네. 나 2단을 생각했는데, 그지? 이게 뭐라고? 이중 굴절 버스. 굴절을 이중하는 게 이건가? 1중인가? 이게 여기가 없으면, 그지? 이중 굴절 버스예요. 원통형 정류장. 저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해를 할수 없네. 하늘에서 본 거거든. 일단은 거기까지 보자. 다양한 도시 문제 볼게요. 주택 문제.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서 발생해요. 신도시를 건설하면 되죠. 도시 재개발을 하면은 주거 환경이 개선될 거예요. 교통 문제 볼게요. 생활 수준 향상으로 다 자동차랑 교통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버스 전용 차로제 실시하면 될 거예요. 쓰레기 문제 볼게요. 쓰레기에 지나친 쓰레기 배출로 발생해요. 쓰레기 분리배출하면 돼요. 급증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여기.